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전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해보고 싶으시죠?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버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기 컴퓨터에 설치하기도 애매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것들 여러분이 하는 것도 조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볼 것은 클라우드 9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볼 거예요. 자, 클라우드 9은 제가 만든 수업 생활 코딩에 보시면 개발 도구 파트로 가보시면 자, 클라우드 9에 대한 수업이 제가 이렇게 마련한 게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클라우드 9이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클라우드 9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미 로그인을 했고요. 여러분 로그인 안돼 있으면 회원가입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reate a new workspace를 클릭해서 저는 새로운 워크스페이스, 새로운 서버 한 대를 임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chat open tutorials now라고 하는 이름의 챗봇 서버를 만들고 그리고 public은 뭐 여러분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public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뭐 PHP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PHP가 조금 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선택하시고 Create Workspace를 하면 이제 PHP, Apache, MySQL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컴퓨터 한 대가 딱 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 같은 거 없이도 여러분이 바로 챗봇을 만들어 볼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돼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9의 인터페이스 화면이고요. 자, 여기에 Hello World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생긴 PHP 파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요 화면에서 여기 Preview 일단 Run 프로젝트를 하고요. 그러면 웹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웹 서버가 실행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프리뷰에서 프리뷰 러닝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요 주소로 이동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요게 여러분이 지금 생성한 클라우드 9에 만든 여러분의 단독 컴퓨터입니다. 그 주소예요. 그러면 저 주소를 이렇게 카피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이 돼요. 그리고 그 중에 helloworld.php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까 보셨던 여기 있는 Hello World PHP라는 요게 화면에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요거 제가 egoing으로 바꾸고 저장한 다음에 리로드를 했을 때 egoing이 되니까 제가 잰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뭘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저는 간단하게 글을 작성하는 화면을 만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실 분만 하시고 이번 시간은 뭐 챗봇에 대한 뭐 실습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느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오픈 튜토리얼스의 간단한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write.html 필요 할까요? HTML로 할까요? 자, PHP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HTML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폼 태그를 만들고 여러분 제가 너무 빨리 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FORM이라고만 치시고 탭키를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인풋 태그로 네임은 타이틀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로 텍스트 에어리어 해서 이게 자동 완성이 조금 부족하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임은 요거는 이제 본문 DESC description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프리뷰 러닝 애플리케이션 말고
전 요걸 실제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조금 헤매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프리뷰를 선택하고 프리뷰 러닝 애플리케이션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요 주소 끝에다가 우리가 지금 생성한 write.php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요 클라우드 9 안에서 요거를 이 UI를 직접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다음에 여기에는 place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요거는 얘가 얘, 타이틀 얘가 얘예요. 아셨죠? 제가 막 UI 같은 거 복잡하게 하면 시간만 더 가니까 그냥 우리 편한 사이니까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하지만 빠르게 갑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챗봇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챗봇을 알아봅시다. 뭐 이렇게 뭐 입력한 다음에 서브밋을 했을 때 전송이 어디로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하는 것은 이 폼 태그의 액션이라는 속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end.php라고 하는 php 파일로 사용자가 여기에 입력한 정보를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send.php로 가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리로드.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chatbot이라고 쓰고 뭐 블라블라 그리고 submit을 해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send.php로 전송이 되었으나 아직 send.php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뜬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저는 new 파일에서 send.php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send.php 파일을 이제 완성해 나가야겠죠. 일로 뺄까요? 그 다음에 요 send.php 파일에 이렇게 해서 정말 정보가 잘 전송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_post 그리고 title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PHP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PHP는 웹을 위해서 탄생한 언어입니다. 웹의 화신 같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_post라는 것은 PHP에 약속되어 있는 변수고 저 변수는 여기 있는 write.php에서 이 정보를 send.php로 전송했을 때 send.php가 그것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전송된 데이터 중에 post 방식으로 전송된 데이터 자, 여기에 메소드가 post 방식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post 방식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변수입니다. 약속되어 있는 변수죠. 그래서 그 변수에 있는 내용을 print_r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그 변수에 담겨 있었던 값들이 화면에 다 출력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리로드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목 챗봇 본문 챗봇 is 땡땡땡 그리고 submit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print_r에 의해서 $_post의 값이 출력된 결과가 이거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그 send.php로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챗봇의 10챗의 전체 회의 대화방으로 요 제목의 정보를 전송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하세요. 그대로 카피하시고 그리고 클라우드9으로 오셔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PHP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앞에다가 탭 키와 ESC 키 사이에 보면 여러분들 왜 채팅할 때 이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물결 표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쵸? 뭔가 좀 그거 안 쓰면 좀 딱딱해 보이니까 그 밑에 보시면 아마 한 번도 안 써봤을 수도 있는 이 Grave Accent라고 하는 이 발음 기호를 할 때 주로 쓰는 키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작은 따옴표 아닙니다. 그리고 요 끝에다가도 요 코드에 자, 이 끝에다가도 역시나 요거를 딱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그
그 다음에 일단은 요거를 실행부터 한번 시켜봅시다. 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send.php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전체 회의방으로 어떻게 이동하죠? 회의 룸스로 다시 들어가서 전체 회의로 들어가서 이렇습니다. 저도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한번 요 send.php로 제가 직접 접속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컬로 curl로 시작하는 이 명령이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엔터를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픈 튜토리얼스 now가 실행이 돼서 데이터가 전송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end.php 이전 페이지인 write.php가 아니죠. 뭐였죠? 있나요? 뭐, write.php 왔네요. 이 write.php에 입력한 정보가 send.php로 전송되면 send.php 안에 있는 이 명령 안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노티를 할 수가 있는, 채팅창으로 전송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이렇게 중괄호 열고 중괄호 일단 닫으세요. 예.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_post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중괄호가 사라져버렸네요. 그리고 큰 따옴표로 여기다가 title이라고 적어주시면 여기 있는 요 명령어가 완성되면서 여기 이 부분에 title이라는 post 변수가 위치하면서 명령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write.php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hello open tutorials AAA 그리고 서브밋을 하면 자, 힙챗으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Open Tutorials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안녕 오튜 그리고 서브밋 그러면 또 전송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이쪽에서 작성한 정보가 이쪽으로 채팅 그 챗봇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랄까요? 좀 절충된 예제인데 만약에 오픈 튜토리얼스에 대한 조금 더 완전한 예제였다면 요것보단 좀 다르겠죠. 여기 있는 send.php에 데이터가 도착하면 포스트 방식의 데이터가 도착하면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일단 저장해갖고 글을 저장을 했겠죠? 그리고 글이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의 운영자들에게 여기 있는 이 명령을 통해서 샌딩하면 그것을 힙챗이 받아서 이 전체 회의 채팅룸의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요 그 PHP로 어떻게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에 눈을 뜨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언어로 하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요렇게 요거 이제 저 역다운표라고도 하고 그래브 액센트라고도 하는 저 기호를 쓰게 되면 요 기호 안쪽에 있는 명령은 운영체제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넣을 수가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 요거는 보안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요 코드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관련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는 직접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curl을 요렇게 하는 건좀 편리한 방법이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식은 php curl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PHP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적으로 CURL을 할 수 있는 이 공식적, 뭐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본격적인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하려면 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노출을 안 시켰지만 이게 더 안전하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실제 서버에서 이런 방식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책임 못 드립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힙챗에서 힙챗에 아, 왜 이렇게 발음이 안 좋죠? 발음 제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발음하기 힘든 서비스예요. 자, 이 힙챗에서 제가 만든 오픈 튜토리얼스 아우라고 하는 저 챗봇을 실행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 예, 우리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